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함박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같은 양으로 다진 걸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소고기 다진 거, 돼지고기 다진 걸 넣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양파를 곱게 다져서 같이 넣어 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양송이도 또 곱게 다져서 같이 넣어 주세요. 이거는 빵가루고요. 우유도 넣으시고 밀가루도 좀 같이 넣어주세요. 소금, 후추 조금씩 넣어주시고 우스터 소스로 같이 맛을 내주세요. 같이 넣고 마지막에 섞어주세요. 또 소고기만 넣으면 고기가 뻑뻑해지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같이 섞어서 넣어주시는 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 반죽을 너무 되직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구웠을 때 고기가 뻣뻣해서요. 이렇게 약간 좀 질듯이, 좀 물기가 많은 듯이 이렇게 반죽을 다 섞어주세요. 자,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반죽이 섞였으면 그 다음에 소스를 먼저 만들고 잠시 후에 이걸 구워주겠습니다. 소스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. 우선 버터를 팬에다가 녹여주세요. 버터가 녹아지면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. 버터하고 밀가루가 잘 섞이게 이렇게 볶아주면 여기다가 담육수를 조금씩 넣어서 풀어가시면서 해주세요. 얘가 불이 안 켜졌다. 살살살살 풀어주세요. 한꺼번에 당육수를 넣어주면 몽우리가 쉽게 안 풀려지니까 조금씩 나눠서 당육수를 넣어주세요. 멍어리가 지지 않게 다 풀어진 다음에는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시판하고 있는 돈가스 소스도 좀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우스터 소스로 맛을 더해주세요. 여기에 월계수잎과 물엿을 같이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후추를 약간 넣어주시고, 약한 불에서 한 20분 정도, 약간 걸쭉한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세요. 함박스테이크를 구워주실 건데요. 넣어주시면, 우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서, 동글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한 10번쯤 이렇게 앞뒤로 바꿔가면서 탁탁 치대 주세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이에 공기가 빠져서 구웠을 때 모양이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놓으시고요. 동글납작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. 이제 후라이팬에 올려놓기 전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를 이렇게 홈을 내세요. 구멍을 뚫리진 않게 하시고 이렇게 가운데로 홈을 내주시면 팬에 구우면서 이 가운데도 잘 골고루 있게 이렇게 구워집니다.
예, 다 구우시면요. 큰 접시에다가 밥도 조금 담아주시고, 채소도 좀 조금 담고요. 네, 이제 잘 구워진 함박스테이크도 올려놔주시고, 이제 소스를 곁들이겠습니다. 담겨주시고,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이 곁들여서 담아놓으시면, 예, 한 접시로도 후지만 함박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.